자, 여러분, 이번에는 신라 3대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인 설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총은요, 여러분들 이제 설총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마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하나는 이두, 이두를 정리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뭡니까? 하왕계를 지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설총의 탄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총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비범한 사람이지요. 아주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 역사 최고의 고승으로 일컬어지는 원효대사입니다. 어머니는 요섭공주라고 무열왕의 딸입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던 이 원효대사가 이 요섭공주와 같이 궁 안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서 그 잠깐 동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설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총이 정리했다는 이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향가라고 들어보셨죠? 향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라인들의 시이자 노래인 셈입니다. 근데 그 향가가 이두나 향찰로 기록됐다, 표기됐다. 뭐 이런 얘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향가는요, 지금 현재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이 있었겠지만 현재 전하는 것은 삼국유사와 그다음에 균여전의 25수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게 보면 그 이두라고 하는 표기법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이두가 왜 등장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죠. 근데 이제 한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인들의 문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인들의 문자를 가지고 중국어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을 이 한자로 표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죠. 한글이라고 하는 독자적 문자는 우리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말은 있지만 문자는 없잖아요. 중국의 한자를 가지고 우리의 말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필요성에서 바로 이 이두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두는요, 그 이전부터 아마 그런 표기법들이 있었는데 이 설총대에 와서 정리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이두가 막연한 사람들을 위해서 쌤이 여러분들 또 이두 표기를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동요 중에서 떴다 떴다 비행기 뭐 그런 그 동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있죠. 그런데 우리말 떴다 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자로, 지금 한글은 없던 시대니까 어떻게 한자로 그 떴다 떴다 비행기 할때그 떴다 떴다를 표현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날빗자에다가 마늘 닫자. 비다, 비다, 비행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이면, 한자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눈치를 챌 겁니다. 날빗자에다가 마늘 닫자. 이 마늘 닫자는 떴다, 떴다 할때그 닫자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뜨다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한 게 날빗자죠. 그래서 이제, 떴다, 떴다 비행기 할때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두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 이 설총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바로 하왕계입니다. 이 하왕계는요, 설총이 당시 이제 설총이 활동할 때가 임금으로 따지면 7세기 후반의 신문왕 때입니다. 설총은 이제 신문왕의 총애를 받았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총이 신문왕을 위해서 지어서 바친 글이 바로 하왕계예요. 이 하왕계에는요, 세 꽃이 등장합니다. 모란꽃과 장미꽃과 할미꽃이 등장합니다. 모란꽃은 신문왕, 임금이고요. 그다음 이제 장미꽃은 간신, 할미꽃은 충신을 상징하죠. 아마 이 글을 통해서 설총은 신문왕에게 충신을 가까이 하고 간신을 경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라의 문장가
설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